구독, 좋아요.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탤런트 이온발입니다. 아이고. 아, 오랜만에 제가 지리산에 왔습니다. 아, 여기는 지리산 구룡폭포 쪽인데요. 남원에 속한 곳이죠. 고향에 선산에 좀 들렸다가 성묘 드리고 2박 3일 일정으로 지금 지리산 제 처가 뭐 기도도 좀 해야 되고 저도 저 지리산도 좀 구경 좀 하고 싶고 그래서 왔습니다. 아이고, 인사 좀 드리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여기서 이제 구룡폭포까지 얼마 안 됩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1일차고요. 여기서 그냥 구룡폭포 가서 폭포 구경하고 그리고 이제 되짚어서 오는 길입니다. 뭐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산책 삼아서 이렇게 가봅시다. 네. 네. 가세요. 이제 계획이 내일은 이제 여기서 자고요. 내일은 그 성삼재에 가서 노고단까지만 정상을 가보려고 합니다. 예, 뭐 노고단 정상도 만만치 않죠. 그러나 이제 성삼재에서 올라가는 건 그냥 무난하게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내일 가보고 그 다음 일정은 그냥 그때그때 좋은 대로 편리한 대로 일정을 잡아보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산에 가기 정말 좋은 계절이 왔죠. 네, 그럼요. 우리 12월 초에 수락산 가자. 자, 이렇게 계단이 꽤 가파르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폭포 소리가 들리고요. 지금 막 굉장히 가파릅니다. 계단이. 이렇게 내려가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이 길이, 길이 나눠지네? 이게 산행길인데, 이쪽에서, 저쪽에서 이거 올라오는 산행길 같아. 우리는 일리 가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일리 가는 거야. 맞아. 예, 이쪽으로 가는 거고. 가야지, 예, 우리 가는 것 같아. 가봅시다. 자, 여기, 여기서 내려왔고요. 요렇게 내려가는 길이, 이게 저쪽에서, 산행 코스로 이렇게 잡힌 길 같기도 하고, 만나는 길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요렇게 해서, 폭포는 저 위라고 보고, 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뭐 힘차게 물소리가 납니다. 네. 여기가 지금 폭포, 구룡폭포 위쪽 같아요. 네. 일단 갔다가 다시 내려오더라도 가보겠습니다. 폭포가 저쪽이야. 구룡폭포 아까 저기로 내려가는 게 맞고, 응. 여기가 이제 주차장 올라가는 길, 저기 가봅시다. 저 기도터 같아. 여기가 구룡청사? 구룡정사? 구룡청사? 청사? 거리 갈라 할 때 들어가는 입구예요. 그러니까요. 응. 아, 그러네. 우리 안으로. 알겠다. 전에 왔던 게, 그러네. 이렇게 넘어갔었죠? 네. 그러네, 그래. 네네, 알겠습니다. 멋지다. 여기가 구룡정사입니다. 네, 구룡정사. 구룡폭포로 가야죠, 우리는. 네. 바로 밑에가 지금 구룡폭포입니다. 저기 사람들도 있고요. 네, 저기로 가볼 겁니다. 역시 지리산은 그 느낌이 달라요.
딱 그 이렇게 느껴져 오는 기운이 확 다릅니다. 아, 좋습니다. 여기서 1, 2 내려가야 돼. 경사가 굉장히 가파른 계단입니다. 아, 이제 여기서 3.4km 가면 육모정이야. 이렇게 이제 산행길이 있네. 이렇게 넘어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여기로 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야 돼. 네. 아, 아이고, 아이고. 야, 이거 보세요. 하하하. 이제 구룡폭포에서 내려오는. 아, 내립니다. 이야, 시원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아, 이 구름다리 시원하게 되어있죠. 이야, 아하. 아, 이거 뭐 물이 엄청나네요. 비가 왔나봐요. 아, 아하. 구독, 좋아요.